오늘도 얕은 야산에 왔습니다. 십리의 오리나무가 있어요. 찔러서 찔레나무. 짚동나무. 열매가 짚동같이 생겨서 짚동나무. 가시가 있는 독특한 향이 있는 봄나물. 춘곤증 예방에 최고라고 하지요. 봄이면 한 번이라도 꼭 먹어야 한다고 하는 요수는 두릅입니다. 두릅. 독특한 향이 있는 산나물로 모든 사람들이 거의 좋아한다고 할수 있지요. 땅두릅, 나무두릅이 있는데 요것은 나무에 달리는 것으로 나무두릅의 새순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지방, 당질, 섬유질인 칼슘, 철분, 비타민, 사포닌이 풍부하기에 혈당을 내리고 혈중 지질을 낮추어 당뇨, 신장, 위장병 완화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봄나물의 대명사라고도 하지요. 봄의 춘곤증을 한 방에 날려주는 두릅. 두릅의 풍부한 단백질 비타민 B1이 봄철의 춘곤증 개선에 아주 효과적이랍니다. 또한 스트레스 해소에,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어 봄의 기력 회복에 두릅이 아주 좋은 것이지요. 염증 완화 작용에도 좋은 것으로 두릅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항산화 작용을 하여 우리 몸 안에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염증 완화에 도움이 되어 중장년층의 봄철에 많이 찾는 나물이기도 하지요. 두릅의 약간 쌉싸름한 맛, 사포닌 성분이 혈당 강화, 혈중 지지를 낮추어 주는 것으로 두릅을 먹으면 당뇨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두릅의 사포닌과 비타민C는 암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두릅의 비타민C는 나이트로사민 물질 생성을 억제하여 암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두릅의 사포닌 성분, 베타카로틴 성분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두릅은 다이어트 기간에 추천하는 다양한 이유 중 변비 예방에 효과적이고, 두릅의 풍부한 섬유질이 다이어트 할때 찾아오기 쉬운 변비 예방 개선에 특히 효과적이랍니다. 두릅의 사포닌 성분, 장 운동을 촉진하여 배변 활동을 돕는 것이지요. 두릅의 뿌리. 여기에 머위가 엄청 많아 머위 뿌리를 다른 곳에 옮겨 심으려고 채취하느라고 이렇게 두릅 뿌리가 캐어진 것입니다. 두릅 뿌리는 두릅의 새순에 함유된 육뇨 사포닌 성분이 풍부하고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답니다. 이른 봄 두릅의 뿌리를 채취하여 가운데 심, 이렇게 가운데 심이 나오더라고요. 가운데 심을 뽑아내고 차로 달여서 마시면 천년 소화제로 소화 기능 향상, 당뇨 위험, 위궤양, 위장 질환에 도움이 되는 것이랍니다. 신경 세포 강화 작용으로도 중장년층에서 발생하는 신경통, 관절염 개선에 효과적인 것이지요. 이래저래 채취된 두릅뿌리 차로 달여서 마셔보아야겠어요. 두릅은 뿌리, 줄기, 새순 모두 약용, 식용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오늘 저녁 아직 어리지만 두릅 조금 채취해 가서
저녁 메뉴로 만들어 보아야겠어요. 봄의 춘곤증을 이기기 딱 좋은 나물, 두릅. 두릅은 숙회가 최고지요. 살짝 끓는 물에 데쳐서 초고추장을 찍어 먹는 맛은 최고, 최고입니다. 향 좋고요. 아쉬우니까 한번 더. 맛있습니다. 요것은 혼잎나물. 혼잎나물은 이제 마지막인 듯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너무 많이 피었어요. 이제는 잎을 보고 꽃을 보고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고 가을의 단풍을 보아야 할 하살나무, 혼잎나물. 아쉬움 가득 안고 마지막으로 준비한 하살나무 순. 밥 비벼 먹어야 최고인데. 요것은 아직 먹을 기회가 있는 누리떼나물. 누리떼나물입니다. 봄나물은 언제 먹어도 식감이 최고입니다. 봄나물들은 봄의 춘곤증을 이기기에 딱 좋은 나물들이지요. 그중에 최고, 봄나물의 최고는 두릅입니다. 맛있는 두릅 숙회. 오늘은 봄나물 3종, 두릅 숙회, 하살나무 순, 누리떼나물 순, 무침입니다. 오늘은 두릅 새순, 두릅 뿌리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언제나 건강하게 화이팅입니다.